저기 뭐야 경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기 절차 같은 경우를 잘 공부를 해놓으면 이제 시험용도 그렇지만 나중에 경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전문적으로 배울 때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아마. 제가 강의하는 경매 강의는 무슨 용 강의냐면 시험용 강의입니다. 실전 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서 하려면 전문적인 부분에 가서 일단 배우셔야 돼요. 자, 일단 봅시다. 매각기일날, 이제 파는 날인데요. 파는 날 한번 보겠습니다. 파는 방법이 있는데 입찰 방법이 있어요. 자, 입찰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뭐냐면 기일 입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기간 입찰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호가 경매 이렇게 돼요. 자, 보면 이제 기일 날을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날 잡아서 하는 거. 이제 대법원 매각기일 이게 이제 기일 입찰이에요. 그다음에 또 기간 입찰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한 다음에 그 기간 안에 입찰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로도 할수 있냐면 우편으로도 가능한 게 바로 뭐냐면 기간 입찰이에요. 그런데 자, 호가경매는 뭐 했어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뭐 하는 거? 불러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100원, 뭐 110원 이런 식으로 불러서 하는 게 호가경매. 이세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이런 매각기일 날이 돌아옵니다. 근데 대부분 기일 입찰이에요. 우리나라 99%가. 자, 그러면 이제 매각기일 날 뭐예요? 입찰표를 뭐 한다?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내죠. 자, 소위 말하는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입찰표 한장 작성하고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내는데 얼마 낸다?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예요? 10%. 자,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매수 신청 보증금으로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찰표 한 장과 보증금 봉투에다가 보증금 넣어가지고 입찰 봉투에다가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풀칠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입찰함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종결됩니다. 입찰이 종결되면 이제 입찰함을 열겠죠? 이제 그중에서 가장 많이 써는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일단은 선정합니다. 호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가장 많이 써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선정하는데,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본인이 원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는 본인이 원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하지 않으면 어떤 목적물에는, 어떤 물건에는 차순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차순위 매수 신고는, 이거는 자격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자격이 없다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수 없어요. 그 자격, 차순위 자격은, 자, 시험 문제 벌써 몇번 나왔던 분입니다. 자, 차순위 자격은 어떻게 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뭘 빼낸 액수? 보증금을 빼낸 액수를 넘을 때만 할수 있다. 다시 한번. 차순위 자격은 어떻게 된다? 차순위 자격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을 뭐예요? 뺀 액수를 넘을 때만 할수 있다. 넘는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예, 초과된 개념이죠. 자, 보죠. 여기에 지금 100만 원이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100만 원 최저 매각 가격인데 어떤 사람이 120만 원 써냈어요. 자, 그러면 이때 120만 원 써낸 사람이 뭐가 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거든요. 이때 얘 보증금 얼마 냈죠? 얼마 냈어요? 예, 네, 10만 원. 자, 최저 매각 가격에 10%라 했죠? 최저가 10%. 즉, 여기에 10%죠?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20 마이너스 얼마? 10만 원 빼고 나면 얼마예요? 110을 넘어야지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10을 넘어야지 되니까 111만 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111만 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밑에 있는 사람만이 차순위 할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 자, 배당받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 그랬죠? 자, 얘가 만약에 돈을 못 내면 누가 갖고 간다? 차순위로 넘어가죠? 이때 차순위는 얼마에 사는 거예요? 111만 원에 사는 거죠? 그럼 이때 요 10만 원 어떻게 되죠?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얘한테? 안 돌려주죠? 그리고 몰수하고 그 금액을 어떻게 한다? 여기 배당 금액에
합산시켜요. 그러면 얼마예요 배당금액이? 121만원. 그러니까 차순이한테 팔아도 배당금액은 최소한 누구 거보다 높다? 예, 최고가가 쌓는 금액보다는 최소한 높게 하기 위해서 요런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요것만 이해하면 차순위 작용 금방 이해합니다. 자, 다시 한번 차순위 작용은 어떻게 된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쌓는 금액에서 보증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차순위 최고가 다 뽑고 나면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 보증반환, 보증에 대해서 반환을 신청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돌려주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매각길 하는 것이고, 매각길이 지나고 나서 매각 결정 기일이 돌아옵니다. 매각 결정기는 매각길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잡니다.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자, 7일 이내로 잡게 됩니다. 자, 일주일 이내로 잡는데, 매각 결정일 무슨 날이다? 매각 허브를 만다 결정하는 날이라고 했죠. 자, 매각 허브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허브. 허가와 뭐예요? 거부. 자, 그러면 매각이 거부되는 경우 있어요. 부. 거부되는 경우. 자, 매각이 거부되는 경우 어떤 경우? 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즉 부적격자입니다.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 사람들은 아직 매각이 거부돼요. 자, 대표적으로 뭐 누가 참가할 수 없어요? 채무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매각에서 전입매수자. 재매각은 조금 있다고 했지만, 자, 돈을 못 낸 사람이에요. 자, 그 돈 못 낸 사람, 그 전입매수자입니다. 재매각에서 전입매수자. 그 다음에 또, 자, 여기에서 경매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에 현황조사 감정평가한 집행관 감정평가사, 사촌의 친족까지 참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해당 법원, 법원의 직원들 참가할 수 없습니다. 법관 직원들 참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런 민사집행 절차에서 매각에 관하여 형법상 위반 행위합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 받으면 몇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몇 년이라고 해서 2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교재, 프린트물만 보지 말고 일단 교재도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프린트물에도 있긴 있지만, 자, 여러분들 이제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 뭐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363페이지 나오죠? 자, 경매 참가할 수 없는 자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이제 매각 허브를 결정해요. 거부하는 사람이고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매각이 거부되는 경우 있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제가 여기 교재 순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따라하면서 한번 보세요. 옆에다가 프린트물 놓고. 자, 그럼 매각이 거부되는 거 또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일단 농지에 있어서. 자, 농지는 뭐 발급받아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야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면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까지 이날 10시까지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허가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불허가 되는 경우 있고요. 또 매각이 이제 정상적이라면 허가가 나겠죠. 이때 매각 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 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이때 즉시는 며칠이냐면 7일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가 되면 며칠 이내 항고하는 거예요. 7일. 이게 즉시라는 개념이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시항고는요, 허가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 사람에게 허가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부적격자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절차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 항고 사유가 한 20몇 가지 돼요. 여러분들은 뭐 민사집행법 깊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매각허가 항고가 되면 이 항고를 심사하기 위해서 경매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매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악의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고할 때 뭘 낸다? 항고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항고 보증 얼마다? 매각 대금이 얼마예요? 10%. 매각 대금의 10%예요. 매각 대금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일단 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항고 보증금 내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상고할 수 있는 자가 뭐 있다? 채무자, 그 다음에 소유자,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자 이외에 나머지 이해관계인이에요. 이해관계인. 자, 채무자, 소유자, 이해관계인 있는데,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에 기각당하면 이때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어요.
몰수됩니다. 나중에 배당금에 합산해야 돼요. 근데 이해관계인이 만약에 기각당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는 있다. 그런데 뭐 빼고 준다? 이자를 뭐 하고 나서 제외하고 주게 되는데요. 자, 이자를 제외한다. 이자가 뭐냐? 중단됐던 기간에 대한 법정 이자예요. 이자는 자, 항고가 되면 절차가 중단된다 그랬죠? 중단됐던 기간에 대한 법정 이자를 일단은 제외하고 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법정 이자가 몇 프로라 그랬죠? 15%라 그랬죠. 20%였다가 지금 15%로 바뀌었습니다. 자, 법정 이자가 15%인데 자, 예를 들어서 매각 대금이 1억 원이면 얼마가 이자예요? 연 1억 원이면 1,500이 이자죠? 그러면 이 1,500이 1년 이자니까 여기다가 1일 계산하면 나누기 365 하면 나오고 그 1일 이자가 계산되면 중단됐던 기간에 대한 기간 이제 40일이면 40일 곱하기 1일 이자 하면 이자가 나오겠죠? 그거를 빼고 일단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매각 결정일. 자, 여기 특히 어디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10%고 그 다음에 항고 보증금보다 매각 대금이 10% 기대입니다. 요걸 여러분들 일단 조심해야죠. 이게 좌우로 바뀌어서 나오고요. 자, 이제 매각 결정기일이 지나서 매각 허가가 어떻게 된다? 확정되게 되는데 이 매각 허가 확정은 항고가 없었거나 아니면 또 그럼 허가해놓고 며칠 기다려야 돼요? 허가해놓고 며칠? 일단 7일 기다려서 항고가 없거나 항고가 뭐 한다면 항고가 기각된다면 이때는요 매각 허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매수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는 신고인이라는 게 없어지고 뭐가 된다?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팔겠다가 라고 확정됐으니까 매수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경매 절차에서 신고인이 아닌 매수인이라고 표현된다면 아, 이 사람에게 뭐 했다? 확정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확정됐으니까 대금 납부 뭐 한다? 기한을 주는 거죠. 자, 대금 납부 기한. 기한이 뭐예요? 언제까지? 예를 들어 4월 30일까지 내라. 이게 기한이죠. 자, 그러면 기일이면 어떻게 돼요? 4월 30일 날 내라. 이게 기일이죠. 자, 여기는 지금 기일이 아니고 기한입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부분 중 하나예요. 한자를 뭘로 바꿔가지고 일자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 변화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대금 납부 기한 안에 돈 다 내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런데 그 기한에는 돈 못 내면 어떻게 한다? 차순이한테 넘어가기도 하고 차순이도 없거나 차순이 돈 못 낼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재매각이 들어가죠. 자, 재매각. 매각되었다가 다시 매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대금이 어떻게 됐을 때? 미납됐을 때. 자, 대금 미납 시. 자, 요거는 일단은 뭐가 된다? 자, 저감되지가 않는다. 대금이 미납되면 깎아주지 않습니다. 대금 미납돼가지고 재매각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세매각이라고 있어요. 세매각. 자, 세매각은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파는 거예요. 세매각은 요거는 매각이 어떻게 됐을 때? 매각이 불허가 됐을 때와 그 다음에 유찰됐을 때인데요. 자, 매각이 불허가 됩니다. 불허가 돼요. 이거 왜 불허가 되죠? 저기에 허부 결정이에요. 거부되는 거죠? 왜? 부적격자이거나 아니면 농지에서 뭘 제출 못했거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 못했거나 그러면 매각이 불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매각이 불허가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저감되지가 않아요. 즉 깎아주지 않고 이 두 개는 종전의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요. 깎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찰됩니다. 이건 어떻게 된다? 저감됩니다. 자, 유찰된다는 건 뭐예요? 응찰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때는 깎아줍니다. 보통 몇 프로 정도 깎아주냐면 20% 정도. 대도시는 20%고요. 중소, 소도시, 군이나 이런 지역은 30%까지 깎아줘요. 자, 뭐 그냥 20%라고 해도 됩니다. 뭐 프로테지 이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자, 이거는 깎아준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거든요.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이유를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 둘은 왜 안 깎아준다 안 깎아준 이유. 예, 물건에 문제가 없죠.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 둘은?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문제지 물건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깎아줘도 충분히 어떻게 한다?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유찰되는 건 어떻게 돼요? 물건에 문제가 있으니까 덤벼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깎아줘야지만 팔리겠죠. 그래서 깎아주는 거다. 그것만 여러분들 일단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대금납 기한 안에 돈 다 내면 이제는 법원에서는 배당 기일을 지정해가지고 뭐 한다? 실시라는 거예요. 자, 배당 기일 지정해서 실시하는데, 자, 배당 순서와 관련된 부분이죠. 배당 순서. 자, 일단 물권과 채권 사이에서는 뭐가 우선이에요? 이건 뭐 민법에서 배우셨죠? 물권이 우선이 된다. 물권과 물권 사이에는요? 순위가 있죠? 순위가 있다. 다만 이때 이제 순위가 채권도 순위가 형성되는 거였죠? 확정일자 임차인, 임차권 등기된 임차인 이 사람들은 순위가 형성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채권과 채권 사이에서는 예, 순위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평등배분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배웠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저번 주에 배웠던 거 한번 볼까요? 같은 날 자, 인도와 자 주택입니다. 전입신고와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는데 저당권이 같은 날 설정됐어요. 같은 날 확정일자와 저당권. 자,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고 저당권이 또 같은 날 됐거든요. 그럼 이때 뭐가 없어져? 저당권이 없습니다. 왜 저당권이 없어요? 자, 확정일자 효력은 대항력이 있어진 발생되니까 다음 날 0시에 대항력 발생되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효력도 다음 날 0시에 발생되고 저당권은 그날 발생되니까요. 자, 그러면 자 이때 같은 날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다음 날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져?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왜 확정일자가 없어져? 예, 이거는 효력 발생 시점을 따질 수 있죠. 확정일자는 0시부터 발생하는데 저당권은 예, 일단 최소한 빨라도 9시죠. 등기소 언제 문여니까? 9시에 문여니까. 만약에 등기소가 0시에 문 연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발생 시점을 순서를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보죠. 같은 날 인도와 전입신고 있는데 다음 날 저당권과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같은 날 다음 날 둘이 됐어요. 요 전입신고된 확정일자입니다. 이거는 누가 앞서죠? 이제 앞에 두 개는 대답을 잘하는데요. 이 세 번째가 대답이 다 안 나와요. 이거는 이거는 동순입니다. 동순이 누가 먼저 했는지 몰라요. 자, 저당권과 만약에 확정일자 아니고 전세권을 같은 날짜에 설정합니다. 순위 따질 수 없어요. 같은 날 저당권과 전세권이 됐어요. 순위 따질 수? 뭐 갖고 따지죠? 예, 네, 번호. 접수번호가 있어요. 예, 네, 접수번호를 보면 누가 먼저인지를 나와요. 근데 등기된 권리라면 이렇게 같은 날에도 접수번호가 있기 때문에 순위를 따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확정일자는 뭐가 된다? 등기된 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 누가 먼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본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순이다. 자, 요 세 가지는 민법에서도 시험 잘 나오고 여기서도 가끔씩 문제가 튀어나오는 부분입니다.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배당 순서를 보죠. 자, 일단 0순위가 있었죠? 0순위가 있었는데 경매비용 가장 먼저 떨어지죠? 거기에다가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그 다음에 유익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흔히들 경매비용과 제3취득자 필요비 유익비를 같은 순위로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걸 둘 중에서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경매비용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앞서고 이게 이제 뒷이죠. 그래서 다른 교재 같은 데 보면
이걸 영순위, 이걸 일순위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한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굳이 따진다면 뭐가 앞선다? 경매 비용이 일단 앞서고요. 자, 그다음에 1순위, 1순위가 있다. 1순위는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뭐요? 주택, 상가, 소액 보증 우선 변제 있죠? 최우선 변제 방법은 주택, 상가, 그 다음에 또 최종 3월분과 최종 3년분에 대한 3월분과 3년분에 대한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있고요. 자, 그럼 2순위가 뭐 있었죠? 2순위가 뭐 있었냐면,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법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그 목적원에 부과된 당해세. 자, 이게 당해세가 뭐보다는 밀린다? 최우선 변제보다 밀린다. 이거 아마 세법에서 잠깐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3순위가 뭐예요? 3순위가 순위배당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순위배당. 순위가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있죠? 채권도 순위가 있는 게 저 뭐예요? 확정일차, 임차권 등기. 이런 순위배당이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조세채권이 있는데요. 조세채권은 제가 일단 특별하게 설명을 많이 안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세채권이 저당권이나 이런 것보다 앞서 있다면 여기 사이에 들어오고요. 저당권과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저당권 뒤에 있다면 일반 임금채권 뒤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조세채권은 이제 참고적으로만 일단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4순위가 뭐냐면 4순위가 일반 임금채권 일반 임금 채권이에요. 일반 임금 채권은 뭐예요? 3월분, 3년분 있죠? 임금 퇴직금 말고 나머지. 그 다음에 5순위가 공과금이에요. 5순위가 공과금, 국민연금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머지 6순위가 뭐가 된다? 일반 채권. 요게 민법에서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할 거예요. 민법에서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고요. 제가 먹여서도 가끔 시켜 나옵니다. 좀 한 세 번 정도 나왔나? 근데 순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배당기준 실시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뭐 한다? 촉탁 들어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등기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누구한테 어디다가 제출해 줘야 돼요? 예, 법원에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니고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해가지고 등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한다? 인도 명령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인도 명령 신청은 인도 명령 이게 뭐예요? 쫓아내는 거라 그랬죠? 인도 명령은 쫓아내는 거다. 그 안에 있는 소유자라든가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쫓아내는 게 바로 인도 명령 신청이다. 자, 이럼 인도 명령 원래 이제 쫓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쫓아내는 방법이 명도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명도 소송이라는 게 있고 인도 명령 신청이 있는데 명도 소송은 소송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돈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매수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바로 인도 명령 신청이다. 자, 인도 명령 신청은 일단은 대금 완납일로부터 몇 월 이내요? 네, 6월 이내죠. 6월 이내. 자, 채무자나 소유자나 부동산의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도명령 신청은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단, 점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면 일단은 해당되지 않아요. 자, 요까지가 경매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경매 절차. 요걸 여러분들이 좀 다 시험 문제 거의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한 번 이상은 거의 다 나왔어요. 몇 가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369페이지를 보세요. 369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권리분석이 나옵니다.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거 경매는 제가 강의하는 경매는 실전용 경매가 아니라 시험용 경매라고 그랬죠? 시험용 경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쭉 하는데요. 나중에 실전 경매 가면 이거는 아무 쓸데기 없다 그랬죠. 이거는 아무 쓸데기 없고요. 가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며칠 내로 갖고 오세요. 그럼 갖고 오면 되고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험 문제는 실전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런 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무상에서 실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369페이지에 있는 권리분석.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요 앞에 걸로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분석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소재주의와 그 다음에 인수주의가 있다 그랬죠. 자, 소재주의와 그 다음에 또 인수주의. 이때 소재주의를 소멸주의라고도 합니다. 소멸, 소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이 소재주의는 이거는 매각 후, 매각 후에 권리가 어떻게 돼요? 권리가 소멸된다. 권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자,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권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새로운 매수인, 산 사람에게, 낙찰받은 사람 있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예, 대항할 수 없다. 이거는 일단은 대항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인수주의는 매각 후 권리가 누구한테 주어진다? 매수인에게 뭐 한다? 인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소재 권리는요, 등기된 권리라면 말소 촉탁 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갈 때요, 같이 말소시켜줘요. 등기부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인수되는 권리는 어떻게 돼요? 자, 이전 등기 들어갈 때 말소되지 않고 등기부 그대로 살려가지고 일단 넘겨줍니다. 자, 그럼 결국은 등기가 살아남죠? 누가 책임져줘야 돼요? 예, 네, 매수인이 책임져줘야 돼요. 즉, 그래서 이 인수된 권리는 자, 일단 대항할 수 뭐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권리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거부터 일단 분석하라 했죠? 이 두 가지 권리자의 공통점은? 공통점? 2개월 전에 공부하셨던 분은 조금 기억나야 되는데, 공통점은 뭐다? 간단해요. 둘 다 돈을 다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둘 다 자, 인수되는 권리나 소재된 권리나 둘 다 뭐 한 사람? 돈을 못 받아. 왜 돈 못 받아요? 근데 학원마다 똑같은 대답이 계속 나와. 안 주니까. 그 맞아요. 안 주니까. 예, 돈 안 주니까 못 받은 거죠? 왜 안 줘요? 자, 이런 질문이 또 나와야 돼요. 왜 안 줘요? 예, 후순이니까. 예, 맞아요. 자, 아니면 배당 요구를 안 했거나, 자,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 안 줘요. 배당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배당 요구를 안 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후순이 밀려가지고 뭐가 됐거나, 배당 순위에서는 후순이 밀려가지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자, 둘 다 공통점 뭐다?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지만 된다 그랬죠? 그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인데, 이때 그 못 받은 돈을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못 받은 돈을 매수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되는 권리는 어떻게 돼요? 못 받은 돈을 매수인에 달라고 할 수 없는 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수인에게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인수되는 권리는 어떻게 돼요? 못 받은 돈을 매수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기준 잡는 걸 뭐라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랬죠?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로서 뭐냐? 근저당권, 저당권, 그 다음에 또 가압류,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담보가등기가 있더라. 자, 근저당권, 저당권, 그 다음에 가압류, 담보가등기,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고요. 요게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이런 권리가 없으면서도 경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권리가 없으면서 경매가 들어간다면 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경매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여외니까 요건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자, 이제 요걸 중심으로 합니다. 이 권리의 특징이 뭐예요?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요 권리의 특징은 항상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항상 소멸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항상 소멸된다는 뜻은 무슨 뜻? 항상 이 권리는
자, 아까 여기서 배운 거를 계산하자. 기준 잡자면 이 권리자는 돈을 못 받았을 때 못 받은 돈을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이건 감유권간에 선수인건 후수인건간에 순위가 있겠죠? 그런데 앞서건 뒤서건간에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일단은 무조건 돈을 못 받았을 때는 그 못 받은 돈을 매수인한테 달라고 할 수 없는 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저당권은 매각에 의해서 소멸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때 소멸된다는 뜻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권리들 중에서 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 가장 뭐예요? 앞선 권리입니다. 가장 앞선 권리. 가장 앞선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말소 기준 권리 중심으로 해서 밑에 것은 모두 소멸하고 위에 것은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살아남아서 매수인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잠깐 사례를 한번 들은 게 있습니다. 그 똑같이 듭니다. 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안 받은 임차인이 맨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저당권이 그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가 등기 하나 설정됐습니다. 담보 가등기가 하나 설정되고 그 다음에 대항력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이 있다. 어떤 주택이 경매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권리분석표를 보니까 자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몇 개예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두 개 있죠? 뭐가 뭐예요? 저당권하고 담보가 등기죠. 저당권하고 담보가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죠. 그 중에서 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예. 네, 그 중에서 여기 보니까 뭐라 해요? 가장 앞선 권리. 요게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기준 권리. 자,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권리 분석 같은 거 할 때 앞에 말소 기준 권리만 분석하면 안 돼요. 뒤에 권리까지 다 2차, 3차 기준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분석을 일단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럼 이 저당권을 중심으로 밑에 것은 모두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누구한테요? 매수인한테요. 그러니까 못 받았을 때 못 받은 돈을 다 받았다면 상관없죠. 못 받았을 때 그 못 받은 돈을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없는 권리다. 왜 이렇게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형평성의 원칙이라 그랬죠. 자 앞에 권리가 죽는데 뒤에 권리가 살아난다면 이때는 앞에 권리가 억울하죠. 그러니까 나 죽으니까 너도 죽어라. 나 죽고 너 죽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다? 형평성의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저당권 밑자에서 봤을 때 앞에 있는 이 대항력 갖춘 다이머리 갖췄어. 일단 대항력 갖췄죠. 이 권리를 보니까 확정일자를 지금 안 받았어요. 배당 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순위가 생기는데 확정일자는 안 받았죠. 그러니까 배당 순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맨 꼴찌가 되는 거죠. 배당 순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는 갖췄어요? 대항력 갖췄죠. 당연히 대항력 갖췄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저당권 입장에서 볼 때 이 대항력 갖춘 임차인 알고서 저당권 설정했죠. 일단은 여러분 저당권 설정할 때 다 조사 들어갑니다. 물어보기도 물어보지. 여기 임차인 있어요. 물어보기도 물어보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이 주택에 돼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요. 이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알면서 저당권 설정. 얘는 살려줘도 얘는 들어오라겠죠? 들어오라 억울하진 않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살려주는 얘가 뭐가 된다? 인수등이 걸리죠. 그럼 얘는 배당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맨 미수지죠. 배당은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 재수 좋으면. 재수 왜? 왜요? 배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얘 배당 요구하면 배당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현실적으로 못 받죠. 왜요? 앞순위 잘라먹고 나니까 남는 돈이 없죠. 그러니까 현실을 못 받아요. 그 못 받은 돈을 누가? 얘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리 분석할 때 내가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예 안 덤비는 게 낫죠. 자, 그러면 보죠. 그럼 얘가 이제 소액 보조 우선 면제 받으려 합니다. 시험 문제 서울 쪽이 많이 나오니까 서울로다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서울 주택이에요. 소액 보조 우선 면제 얼마 이하 얼마죠? 1억에 3천. 예, 1억 이하에 현재 걸로 되면 1억 이하에 얼마다? 3,400. 자, 서울에서 이 임차인이 지금 6천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6천만 원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대항력 갖췄죠. 그러니까 뭐 대상이 돼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경매하고 들어갑니다. 나는 뭐라도 받을래. 최우선이라도 받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예,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돼요? 자, 제가 아까 배당 요구 여부를 뭘 갖고 기준 잡으라 그랬죠? 자, 얘 등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돼요? 그렇죠, 해야죠. 그것만 가지고 잡으라 그랬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등기가 됐느냐, 안 됐냐만 갖고 일단 따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는 등기가 안 된 거죠? 자,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최우선 면제를 받겠죠? 자,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했으면 얼마 최우선을 받아요? 3,400을 현재라고 치고, 현재 걸로 그대로라고 치고 3,400을 받습니다. 그럼 남은 거 얼마 남아요? 2,600인가요? 자, 2,600만이 남죠. 맞나요? 네, 2,600. 저는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2,600을 남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최우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법원에서 주는 거고 나머지 2,600을 어떻게 한다? 이건 이제 순위에 따라 다시 주게 돼요. 순위에 따라. 근데 얘 순위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맨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거의 못 받는 확률이 많죠? 못 받는다 치고요. 제가 자꾸 왜 현실적으로라는 얘기를 자꾸 하냐면 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배당은 못 받는 줄 알아요. 배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뭐인 거예요 지금?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2,600만 원을 못 받으면 그 못 받은 돈을 누가? 얘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권리 분석합니다. 이건 권리 분석이 하나. 이 맨 앞에 있는 임차인의 배당 요구 여부를 분석해야 돼요. 배당 요구 여부를 분석해서 자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내가 책임질 돈이 얼마예요? 네, 6천 통째로 책임져야죠. 근데 배당 요구를 했다면 법원에서 최우선을 얼마 주니까? 3,400만 원을 주니까 나는 얼마만 책임지면 돼요? 예, 2,400만 원만 책임지면 되죠. 그거를 감안해서 입찰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배당 요구 여부를 분석하라. 그 다음에 또 이 임차인은 이미 배당 요구 했습니다. 했으면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가 없어요. 종기가 배당 요구의 기간이 끝났죠. 기간이 끝났다면 얘는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이유. 만약에 종기가 끝난 뒤에 배당 요구 철회해버리면 자 일단 이 사람은 뭐를 분석한 거예요? 배당 요구 여부를 분석했죠. 아 나는 이 사람 이제 배당 요구 했으니까 나는 얼마만 책임지면 2,600만 원 책임지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배당 요구가 끝나고 나서 철회돼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통째로 다시 3,400을 더 플러스해서 책임져야죠. 얘가 손해나죠. 예, 그래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권리 분석 하나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분석하고 이제 끝납니다. 자, 저당권일 경우는 소액일 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저당권이 천만 원이다. 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여기에 지금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 이 밑에 임차인. 그럼 얘는 진짜 골치 아프죠. 얘가 만약에 서울이고 1억 2천이다. 이렇게 쳅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왜 골치 아파져요? 일단 최우선 면제 대상도 아니죠. 또 하나 확정일자 안 받았죠. 확정일자 안 받았으니까 배당 순위에서 밀려지죠. 그러면 맨 밑으로 떨어집니다.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거의 못 받은 상황이 돼버리죠. 자 얘는 진짜 이제 경매 들어가면요 얘는 거의 못 받아요. 앞순위 권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못 받죠.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은 못 받고 쫓겨야 될 판인데 살아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자, 여기에 지금 저당권 얼마 있어요? 천만 원 있죠? 천만 원을 얘가 대신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되죠. 그러면서 얘가 없어지면서 순위가 올라가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돼버려요? 예, 담보가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요 두 개가 인수되는 권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대위변제가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피본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이게 대위변제 가능성 항상 염두에 두라. 제가 지금 최악의 경우로 상정했지만 이거 여러분들 경매 실무 쪽 가면요 이렇게 된 경우에도 대신 갚기도 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갚으라고 해서 돈 줘요. 갚으라고 해서 돈 주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둘이 생기면서 낙찰자가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경우죠.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는 이제 권리 분석만 하면 되니까 자 일단 요 뭘 가능성 염두에 두라? 대위변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 자, 요까지만 일단은 하고 넘어가죠. 자, 일단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분묘기지권은 항상 인수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세권은요. 자, 이거는 혹시 민법에서 배웠던 부분일 거예요. 전세권은 선순위라 하더라도, 자, 선순위라 하더라도, 뭐 하면요? 배당 요구하면 뭐 한다? 소멸한다. 자, 선순위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자, 그래서 요게 권리분석입니다. 이게 제가 권리분석이 아주 기초적인 것만 설명드린 거예요. 실제로, 실전에 가면 이거 다양한 권리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용만 한 거예요? 시험 용만 일단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 분석을 한번 구분해 봤고 자 문제 경매 문제를 한번 볼까요? 368페이지에 다음은 자 법원의 부동산 경매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설명은 주택임대차법에서 의거하여 우선 변증 갖춘 주택임차인이라면 최초 매각일 이후라도 매각하고 결정 이후 배당 실시 이전까지만 배당 요구하면 된다.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하면 해라 그랬어요? 첫 매각일 전이라고 기억하지 말고요. 예, 네, 배당 요구의 종기.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한다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은 법원에 통지받은 대금 지급 기한 이전에 매각 대금을 전부 납부하더라도 대금 지급 기한이 경과날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돈 다 내는 순간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자, 매각 허가 절차에 불복하여 항고하던 사람 매각 대금 10% 상당의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항고 보증금이죠. 항고 보증 얼마예요? 매각 대금의 10%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매각이 법원 경우에는 일정한 매각기에 실시하는 기간 입찰과 입찰 기간 내 실시하는 호가 경매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매각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기일 입찰, 기간 입찰, 그 다음에 또 호가 경매 이렇게 세 가지죠. 5번에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전입장 입찰이라면 경락인에 대항하지 못한 경우라도 인도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일단 대항할 수 있는 사람 빼놓고는 다 뭐가 된다? 인도명령 대상이 소멸되죠?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요. 370페이지 대법원 규칙 좀 쉬었다 하시죠?